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로수 그늘 아래 전주 부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연주 한번 띄워드릴게요. 스톤 스타일이 아니라 자, 첫 부분의 첫 마디 보시면은 5번 줄 한번 빠, 이게 5번 줄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빰 대신 좀 약간 BPM이 빠릅니다. 빰 하고 그 다음에 4번 줄 빰 하면서 이마이너가 나오는데 이때 이마이너 잡으시고 6번과 3번 줄 동시에 4번 줄로 아니, 엄지손가락으로 4번 줄 다시 또 3번 줄 3번 줄 E플랫 그리고 E플랫에서 2번 줄 개방형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가 따다가 되죠. 따다. 그 다음에 약식 F 코드 잡으시고 4번 줄과 2번 줄 동시에 이렇게 4번 줄 3플랫, 2번 줄 3번 줄 2플랫, 2번 줄 1플랫 누르시고 그대로 코드 톤에서 4번 2번 줄 동시에 치시고 그리고 3번 줄 2번 하고 이때 멜로디가 3번 줄 2 4번 줄 2플랫이 나와요. 약간 한번 바꿔주면 돼요. 눌러주고 다시 C 바꿔주시고. 5번 줄과 3번 줄, 4번 줄, 다시 또 3번 줄, 여기서 3번 줄 E플랫을 추가하고 2번 줄 개방현, 다시 또 F 약식 코드, 4번과 2번 동시에, 3번 2번, 그다음 3번 줄 개방현, 그다음 C 잡으시고 5번 1번, 그리고 2번 줄 2번, 3번 줄 1번, D온 F샵 잡으시는데 이때 2번 줄 개방현 놓고 6번과 2번 3번 줄 2번 그리고 D온 F샵 F샵 원래 코드인 2번 줄 3플랫 추가 그 다음에 G 잡으시고 6번과 3번 4번 3번 2번 여기까지 천천히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다섯 마디째부터는 똑같아요. 앞에 부분하고 빰빰빰 하고 이마이너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다르죠. 멜로디가 3번 줄 E플랫 하고 2번 다섯 마디 개방형 A7인데 뭐 A7 코드 톤은 안 나오고 4번 줄 3플랫 눌러주시고 5번과 동시에 5번과 4번 동시에 그 다음에 4번 줄 E플랫 개방형 5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D마이너 코드 잡으시고 4, 3, 2, 3 D온 F샵 잡으시고 6번과 2번 줄 하고 2번 줄을 1플랫 2번 그리고 다시 또 4번 줄을 2플랫 C 온인데 여기서 그냥 C를 썼습니다. 5번과 3번 4번 엄지로 3번 다시 또 C 코드 톤에서 3번 줄, 1번, 2번, 3번 줄 리듬은 그 다음에 D 마이너 4번, 3번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현 1플랫 그 다음에 G 6번 줄 3플랫 2번 줄 3플랫 누르고 6, 4, 3, 2 자 여기를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라일락 노래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때려볼게요.
끝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로수 그늘 아래 간주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간주 부분을 제가 만들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운지가 너무 황당하게 좀 이어진 부분이 좀 많아서 저도 연습을 좀 아직 많이 못한 연습도 못한 탓도 있고 아무튼 자 아무튼 해볼게요. 그 부분. 자, 35마디 해보시면은 E 마이너부터 시작되겠죠.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자, 첫 파트에서 35마디에서 E마이너에서 6번 줄 3, 1번 줄 3플랫 누르시고 6번과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10플랫 8플랫 16분음표예요. 다시 F로 돌아와서 약식으로 4번과 1번 동시에 F 약식 아시죠? 1, 2번 그 1, 2번 발에 3번 줄 2플랫 4번 줄 3플랫 여기 F 1, 2, 3, 4만 자른 거예요. 4번 1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마지막에 8플랫까지 그 다음에 1번 줄 7플랫하고 3번 줄 개방연 G의 루트 그 다음에 5플랫 3플랫 그 다음에 4플랫 누르는데 이때 6번 줄 4플랫하고 누르십니다. 이게 E7온 G샵이 중간에 껴있죠. 근데 빠르게 껴있기 때문에 A마이너 5번과 2번 3번 줄 2번 다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3플랫 누르고 1번 줄 개방연 D마이너 4번과 1번 3번 줄 2번 줄 1번 줄 12플랫 그리고 10플랫 가면서 3번 줄과 G 1번 줄 2번 줄 개방연 다시 3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7플랫 5플랫 그 다음에 C인데 1번 줄 3플랫을 추가한 거 1번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줄 다시 또 개방에 놓고 빨리 여기서 하고 루트 무시하고 1번 줄 5플랫 그 다음에 개방연 5플랫, 3플랫, 개방연 2번 줄 1플랫 F 약식엔 F 메이저 7 이런 모양 있죠. 4번 줄 3플랫 1, 2, 3번 줄 5플랫 4번 1번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그 다음에 7플랫을 1번 줄 누르시고 3번 줄 개방연,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3번 줄 개방연 다시 5플랫, 7플랫 빠르게 1번 줄, 그 다음에 C 발에를 잡으시고 8플랫 하고 요거 하나만 잡으세요. 아니면 안 잡으셔도 돼요. 사실은 하고 8플랫, 8플랫, 6번 줄, 1번 줄, 1번 줄 12플랫, 2번 줄 8플랫, 그 다음에 F 메이저 7 여기 4번 1번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7번 7플랫 8플랫 빠르게 그 다음에 5번 줄 9플랫하고 1번 줄 10플랫 D온 F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 누르고 새끼손가락 띄고 8플랫 하고 3번 줄 9플랫 그 다음에 C온 G 이렇게 C에서 이거 하나 띈 거 5번 줄 띄고 4번 줄이 루트가 되죠. 대신 1번 줄 3플랫으로 음을 하나 추가하고 4번 줄 1번 줄 3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1, 2, 3 풀고 D마이너
4번 2번 2번 줄 개방현 1플랫 그 다음에 1번 줄로 6번 줄 3플랫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누른 다음에 6번하고 3번 2번을 동시에 치면서 이거랑 새끼손가락으로 햄머링을 하시면 돼요. 트리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자. 가로수 다시 한번 천천히 뛰어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릴도 좀 천천히 가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간주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로수 근호라를 쓰면 스트럼 패턴, 아니 기본 연주법의 패턴 두 가지 아르페지오하고 스트럼 패턴 배워볼게요. 아르페지오는 정말 2번, 3집은 다 제가 슬로우 고거가 많다 보니까 굳이 뭐 어렵게 만들 이거 어렵게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쳐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는 5, 3, 1, 2, 3을 바꿨어요. 이때 5, 3, 1, 3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게 한 마디당 코드가 두 개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른 거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리듬만 맞추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5, 3, 1, 2, 3, G 가로수 발라고 G, 6, 3, A 마이너 5, 3, 1, 2, 3 여기서는 자 여기서 하나가 좀 바뀌었어요. 한 마디가 쭉 있을 때는 5, 3, 1, 2, 3 3 그리고 지온비 섹션 5번 4번 3번 5번 3번 2번 하나 그 맡으면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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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C 수 없는 기억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G 6번 3번 2번 어느 참 A 마이너 셋넷 다여 지온비 하나 둘셋넷 다여 지온비 그 다음에 C도 5323 기대여 분해 여기서 16마디에 1 6 3 1 2 3 여기서 인터벌 약간 두는 거예요. 똑같고요. 이제 자 2번 패턴에 들어가 보면 아침 찬 바람에 기치우지 A 마이너 뜨거시 기본 16비트 리듬 단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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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박 7박의 그 악센트 들어죠. 강 양양약 강 양양양약 강 하다가 24마디째 그 가로수에서 이제 섹션 가여가는 가 A 마이너 수시온지 그늘 밑 그 향이 더한다.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A 마이너 세븐이 반마디가 아니고 한 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걸 다시 또 우 아름다운
자, 스트럼 부분하고 섹션 부분은 대충 알았으니까 34마디 해보시면은 그 향기 더한 이렇게 되죠. 짜, 끝, 짜, 퍼커시브처럼 원, 투, 쓰리 하면서 간주가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기본 연주는 뭐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연주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B파트 그 뒷부분 내가 사랑하는 그 하고 후주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저 다른 건 원래는 그냥 반주인데 멜로디를 좀 넣어봤어요. 자, 먼저 내가 사랑한 그분 들어가기 전에 43마디에 여기서 좀 약간 이제 그 기타 그게 있죠. 내가 그 양기 더 하는데 여기서 스트럼으로 여기서는 다우다다다 4번 줄 개방에서 E플랫까지 햄머링 3번 줄 개방에 2번 4번 줄 E플랫 A매너 5번 4번 3번 퍼커시브 다시 5번 4번 3번 다시 한번 그래요. 그 향기 더 그 다음에 D마이너 잡으시고 4번 1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다시 또 1번 줄 3번 줄 E7 6번 1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그 2번 줄 3플랫 하고 3번 줄 그 다음에 A마이너 돌아와서 5번과 2번 4번 줄로 엄지로 4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칠 때 개방현 1플랫 추가 똑같아요. 그대는 하고 D마이너는 똑같고 여기서 E7에서 6번 줄 개방현 1번 6번 1번 3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3번 줄 4플랫 그 다음에 A마이너 패턴 2 이거 잡는 방법 누르신 다음에 6번 아니 5번 3번 2번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1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G 섹션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즈가 들어가겠죠. 자, 후즈 한번 해볼게요. 후즈는 아까 전주랑 약간 틀려서 멜로디 같이 진행이 많이 돼요. 5번 줄과 2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1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3플랫 누르고 E마이너 6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E플랫 하고 개방이 아까 전주부분은 전주부분에서 똑같이 F 약식코드 4번 2번 그 다음에 3번 줄 2번 그리고 다시 4번 줄 E플랫 하고 C 잡으시고 4번 아니, 3번 5번 4번 줄 엄지로 다시 3번 줄 그다음 3번 줄 E플랫 하고 2번 줄 개방현 다시 또 약식 아까 똑같아요 여기랑 자, 여기서 그 다음에 C를 잡으신 다음에 5번과 1번 줄 2번 줄 2번 3번 줄 D온 F샵 잡으시고
아까랑 똑같아요. 2번 줄 개방해 놓고 3번 줄 두 번, 2번 줄 3플랫, 그 다음 G 잡고 6번과 3번, 그 다음에 4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1플랫 개방현 3플랫. 여기서 박자가 좀 바뀌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띄워드려볼게요. 해도 이제 나오죠.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앞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1번 줄 5플랫까지, 그 다음에 3플랫까지, 그 다음에 A7, 원래는 샵5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치고 1번 줄 개방현, 2번 줄 3플랫에서 핵심발 되고 또 뛰고 2플랫 D마이너 하는데 이때 1번 줄 개방해 놓고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D1 F샵 2번 줄, 6번 줄, 2번 줄 1플랫으로 2번, 그 다음에 4번 줄 2플랫 C 잡으시고 5번과 3번 동시에, 그 다음에 4번 줄 다시 3번 줄, 그 다음에 여기서 섹션 리듬 틀려지죠. 하나 잡으시고 4번, 3번, 그다음 1번 줄 개방현, 2번 줄 개방현, 그다음 2번 줄 1플랫, 그다음에 G 잡으시고 2번 줄 3플랫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4번 줄 엄지로 3번 줄, 2번 줄 칠 때 1플랫으로 바꿔줘요. 자, 그다음에 이제 C를 잡으시고 5번과 2번 동시에, 그다음에 2번 손가락 그 2번 플랫 2번 줄 개방현, 그다음에 4번 3번 줄 개방현, 4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다시 또 5번 줄 치고 한 번 더 2번 5번 하시고 새끼손가락을 2번 3플랫 대시고 C를 긁어주시면 돼요. 한번 좀 천천히 띄워드려 볼게요. 그냥 기도하는데 여기 다시 해볼게요. 그냥 기도하는데 후주 및 중간 섹션, 후주 및 중간 연주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